공호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가로 1번. N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거는 N명이야. N명. 그거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짠짠짠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뭐 이런 게 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가로 2번. N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1까지다. 가로 3. N명 중에서 3명을 뽑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까지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일단 넘어가. 그다음에 n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n 곱하기 여기서 n은 뭐야? n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경우죠. 그다음에 n-1은 한 명을 뽑고 남은 n-1명 중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 n-2는 두 명을 뽑고 남은 n-2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경우. 세 가지고 짠짠짠 곱하고 그다음에 2 곱하기 1까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괜찮다, 괜찮다. 문제 보자. 51번.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가로 1. 5명을 한 줄로 세울 때. 이거 아까 뭐 이상하게 막 공식 이상한 것처럼 나온 게 있었잖아. 그걸로 푸는 게 아니야. 이거 생각을 해야 돼, 생각. 5명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5명이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다고 치자고. 5명. 그러면은 요 5명을 일렬로 세운다. 일렬로 세우면은 이게지 뭐 1바, 1바, 2바, 3바, 4바, 5바. 여기 이제 세운단 말이지. 그러면 1바에 세우는 경우는 몇 가지야? 여기 세우는 거는 5명 중에 한명 들어가잖아. 5가지. 그럼 2바에 세우는 거는 2바에 세우는 거는 한 명이 빠졌지. 한 명 빠졌으니까 네명 중에 한명 들어간다고. 네 가지야, 네 가지. 여기에 저기 들어가는 거는. 그럼 3바에는 한명또 빠졌으니까 세명 중에 한명 들어간다고. 세 가지야, 세 가지. 3바에 집어넣는 거는. 4바. 그럼 4바에 세운다. 그한명또 빠졌지. 4바에 세우는 거는 두명 중에 한명 들어가잖아. 두 가지야. 5바는 여긴 마지막 한명 나왔잖아. 한 명. 한 가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5, 4, 3, 1, 요거는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곱의 법칙, 곱의 법칙.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가지야. 몇 가지야? 그럼 120가지. 답에서 120가지야. 120. 가지 안 쓰면 틀려. 가지 써야 돼. 120가지다. 요건 다 곱의 법칙이지?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동시에. 이거 하나 세트잖아. 120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막 이상하게 왜 올라가면 안 돼. 가로 2번. 5명 중 2명을 뽑아 한 줄로 세운다. 그럼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5명이 있다고. 오빠. 아니, 오빠래. 5명. A, B, C, D, E. 5명 있다고 쳐. 2명을 뽑아서 한 줄로 2명? 2명을 뽑으니까 1바 2바만 뽑네. 2명 뽑는다, 2명. 2명 뽑아서 한 줄로 세운다, 한 줄로. 한 줄로.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여기 첫 번째, 여기에다가 세우는 건몇 가지야? 몇 가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명 중에 한명 들어가잖아. 5가지.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는? 여기 들어가는 건몇 가지야? 한명 빠졌지?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네명 중에 한명 들어가잖아. 네 가지. 따라서 전부 몇 가지냐? 5 곱하기 4지? 5 곱하기 4. 그러니까 5 곱하기 4가지가 돼. 전부 20가지다. 20가지의 경우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 가로 3번. 5명 중 3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운다. 또 5명. 그러면 이제 5명 있다. 그러면 A, B, C, D, E. 5명 있다, 5명.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한줄 세운대. 그러면 1명 뽑고, 2명 뽑고, 3명을 뽑아서 한 줄로 쭉 세운대. 그몇 가지냐 이거야, 경우의 수가. 그러면은 맨 왼쪽에 세우는 건몇 가지냐? 이 5명 중에서 한명 들어가는 거잖아. 그 5가지. 그러면 가운데 세우는 거는 몇 가지야? 한명 빠졌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명 중에 한명 들어간다고. 4가지. 그럼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는 또한명 빠졌잖아. 그러면은 하나, 둘, 셋, 3명 중에 한명 들어가. 3가지. 그럼 답은 뭐냐? 이거 5 곱하기 4 곱하기 3가지라고. 그러면은
60까지는 60까지. 답이 60까지다. 60까지. 야, 이거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 암기하려고 하면 큰일 나. 이해를 해야 돼. 52번. 52번. A, B, C 세 명의 학생을 한 줄로 세우려고 할때 다음을 구하여라. A를 맨 앞에 세우는 경우. 가로 1번. 야, 세 명을 한 줄로 세운대. A, B, C. 그럼 세명한 줄이니까 이거네. 이렇게 이제 저기 이렇게 요게 요 구멍에다가 이제 세 명을 집어넣으면 돼. 그럼 이제 가로 1번 뭐냐? A를 맨 앞에 세운대. 야, 그러면 A 자리는 정해졌네. A 자리 정해졌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한 가지지, 한 가지. A 하나 들어갔잖아, A. 이게 한 가지라고. 그 다음에는 A 한 가지. 한 가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여기 들어가는 경우는 몇 가지야?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거.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이제 A, B, C 중에서 A는 빠졌잖아. 그럼 B, C 중에서 한명 들어가지.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한명또 빠졌지. 그럼 한 가지지. 나머지 한명 남은 놈이 들어가지. 한 가지지. 따서 전부 몇 가지냐? 2, 아니.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2 곱하기 1까지 되네. 2 곱하기 1까지. 그러니까 두 가지, 두 가지. 답이 두 가지가 된다. 이해 안 되면은 이제 물어봐야 돼, 이거. 가로 2번. 가로 2번은 B를 한가운데 세운대. 그럼 이제 A, B, C를 한 줄로 세우니까, 이제 세 명을 한 줄로 세우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럼 요 구멍에다 이제 집어넣어야 돼. 근데 뭐라? B가 한가운데 들어간대. 아, B가 가운데 들어간대. 그럼 여기는 이제 정해졌네. 한 가지. 그치. B 하나 들어간다고. B가 들어가는 경우지. 한 가지라고. 그럼 이제 양옆에 봐야 돼. 양옆에. 그럼 일단 A, B, C를 세우는데 B는 들어갔잖아. B는 들어갔다고. 그러면 남는 건 AC잖아.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들어가는 건몇 가지? A나 C 중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들어간 건몇 가지? 한명 빠졌지. 빠졌어. 남는 애 들어가면 되지. 한 가지지. 한 가지. 전몇 가지냐? 2 곱하기 1 가지, 2 곱하기 1 가지. 두 가지다, 답이. 답이 그래서 두 가지가 된다. 가로 3번. B와 C를 양 끝에 세운대. 그러면은 이거 지금 A, B, C 세 명을 한 줄로 세운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한 줄로 세우니까, 야, 양 끝이네. 야, 이거는 이거다, 이거. 야. B와 C가 양 끝에 들어가니까, 이게 있어. B와 C 양 끝에 들어가니까, B, C, 이거 있지. 이거. 그러면은, 요게 한 가지야. B가 들어갔으니까. 요 C, 이것도 한 가지지. C 하나 들어갔잖아. C 한 가지라고. 그럼 이제 우리 요것만 보면 되지. 요거. 여기 몇 가지야? 뭐몇 가지야? A밖에 있냐? A밖에? 한 가지지. 그러니까, B가 왼쪽에 있고 C가 오른쪽에 있으면은, 한 가지가 있어. 이렇게. B, A, C 한 가지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나 더 있지. B랑 C가 양 끝에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 더 나와. 어떤 거냐면은 CB가 되는 거지. CB. 이것도 양 끝에 있잖아. 그러니까 B가 왼쪽, C가 오른쪽도 양 끝이고 C가 왼쪽, B가 오른쪽도 양 끝이야. 그러면은 요게 또 A가 들어가잖아. A. 그럼 몇 가지야? 이것도 한 가지지. 한 가지. 저몇 가지야? 두 가지다 그래서 두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BC가 양 끝에 있는 거는 BAC, CAB. 그래서 답이 두 가지다. 두 가지. 이거 양 끝에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 양 끝에 있다. 양 끝에 있다는 얘기는 순서에 상관없어. BC도 되고 CB도 되는 거야. 53번 보자. A, B, C, D, E. 다섯 명의 학생 중네 명을 뽑아 오른쪽 그림 같은 의자에 앉히려고 한다. 이때 B가 3번 자리에 앉는다. B가 3번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경우의 수다. 그러면 이제 의자 이렇게 있으면은, 야, 그러면 이제 앉는 데는 이제 4개네, 4개. 근데, 지금 몇 명이라고? A, B, C, D야. A, B, C, D.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의자는 4개네. 근데 앉히는데, B가 3번 자리에 앉는데, B가. 아, 그러면 여긴 정해졌네. B. 정해졌다. B 3번 자리. 그럼 이제 B3번 자리 정해졌으니까 이제 구해보자. 전부 몇 가지. 먼저, 1번 자리에 앉히는 건 몇 가지. 일단 B가 없어졌잖아, B가.
B는 3번에 들어가야 된다며. 그러니까 B를 빼야지. B를 빼고 A의 그 1번 자리에 앉는 경우는 몇 가지냐? A, C, D, E. 네명 중에 한명 들어가지. 그러니까 몇 가지야? 네 가지, 네 가지. 여기에 앉히는 경우 네 가지야.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자리에 앉히는 거. 여기 한명 들어갔지, 한 명. 한명 빠졌어. 그 남는 거는 세명 들어가지. 세명 남았지, 세 명. 그럼 세명 중에 한명 앉잖아. 그세 가지지. 세 가지. 여기는 B가 하나 안 앉았지.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B 한 가지. B 한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자리에 앉는 거는, 그러면 이제 그, 여기, 2번 자리도 하나 빠졌으니까, 두명 중에 한명 앉잖아, 4번은. 그니까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따라서, 요거를 곱하면 돼. 요거, 뭐, 1은 곱해도 그만, 안 곱해도 그만이니까. 그럼 뭐냐?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24가지다. 24가지가 되겠다. 4 곱하기 3 곱하기 2가지.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이 앉게 된다. 이해 안 되는 거 어디든지 물어봐. 5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 도형에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다섯 개네? 다섯 가지 색의 물감을 이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A, B, C, D 네 부분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를, 서로 다른 색 칠한대. 지금 색깔은 다섯 가지야, 다섯 개.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그러면 서로 다른 색 칠해야 되는데, 그럼 먼저 A에 칠하는 건몇 가지냐? 다섯 개 중에 하나 칠하면 되지. 그러니까 A에 칠하는 건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그럼 B에 칠하는 거는? 그럼 A에 칠한 거 빼야 되지. 하나 빠지겠지. 그럼 B는 네개 중에 하나 칠하는 거지. 네 가지야, 네 가지. 그럼 C는 또 하나 빠지지. A, B 빠졌지. 그러면 C는 세개 중에 하나 칠하는 거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 빠지고. 그러면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는 거지. 두 가지 중에 하나. 따라서 5, 4, 3, 2를 곱하면 돼. 5, 4, 3, 2. 그러면은 5, 4, 3, 2. 120까지지? 120까지. 120까지. 답에서 5번이다, 5번.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지야. 120까지. 55번. 야, 이거 55번 좀 어렵다. 55번 어려운데. ABC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경우에서. 이게 좀 어려운데. 승부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 ABC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A가 이기면 승부 결정이야. B가 이겨도 승부 결정이야. C가 이겨도 승부 결정이야. 그 다음에 두 명이 이길 수도 있지. 그럼 A, B가 이겨도 결정이고, B랑 C가 이겨도 결정이고, A랑 C가 이겨도 결정이야. 그럼 이거 다 구할래? A가 이기는 거, B가 이기는 거, C가 이기는 거, A, B가 이기는 거, B, C가 이기는 거, A, C가 이기는 거, 다 구해서 더 할래? 이거 못한다고. 못해. 뭐 하면 하겠지. 시간은 무지하게 올리겠지. 무지하게 올려. 그래서 승부가 결정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은 그 이렇게 풀면 되지. 모든 경우는 몇 가지야? ABC가 가위바위보를 하잖아. 그럼 모든 경우에서는 A가 내는 거는 세 가지 낼수 있지. B도 세 가지, C도 세 가지 내니까 모든 경우에서는 27가지라고. 27가지. 그 ABC가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27가지의 경우가 나와.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 중에서 승부가 결정되는 거를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비기는 걸 빼면 되지. 비기는 거. 비기는 거는 우리가 구하기가 쉽잖아. 비기는 거는. 그 비기는 건 어떤 경우냐? A가 가위 내고 B가 가위 내고 C가 가위 내고 A가 주먹 내고, 주먹 내고, 주먹 내고,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이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거 비기는 거지. 그러니까 몇 가지? 세 가지야, 세 가지. 이렇게 되면은 비기게 돼. 세 가지가 비겠다. 근데 또 이제, 그러면은, 아, 전부 내는 거는 27가지고, 비기는 게세 가지니까, 27에서 3을 빼면은 승부 결정이냐? 가 아니야. 또 있어. 뭐냐면은,
전부 다 다른 거 내면 되지. 전부. 전부 다른 걸 내면 또 비교. 그러면 전부 다른 건또 어떻게 내야 되냐? 이거 일일이 다 쓰는 거면, 이거는 요세 가지는 몇개안 되니까 그냥 쓰는 건데, 전부 다 다른 거 내는 건좀 개수가 많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야 돼. 계산. 어떻게 내냐?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아이고, 밑에다 써야겠다. 지금 낼수 있는 게 가위하고 바위하고 보야. 가위와 바위보, 가위, 바위보인데. 자, 그러면 A, B, C가 내. 그러면은 A가 낼수 있는 건몇 가지야? A, B, C가 낸다고. A가 낼수 있는 거는 세개 중에 하나만 내는 거지, A는. A는 이제 세 가지야. 세 가지. B는 A가 낸거 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가위 냈다. 그러면은 B는 가위를 내면 안 돼. 서로 다른 걸 내려면은. 그러니까 B가 낼수 있는 거는 하나 빼고 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럼 C가 낼수 있는 거는? C가 낼수 있는 거는 A가 낸걸 내면 안 되고 B가 낸걸 내면 안 돼. 그래서 두 가지가 빠지는 거야. 그몇 가지? 한 가지야. 그러니까 A, B, C가 서로 다른 거를 내는 경우는 몇 가지냐? 3 곱하기 2 곱하기 1 가지야. 6가지.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은 걸 내는 건몇 가지? 세 가지. 전부 다 다른 걸 내는 건몇 가지? 6가지. 전부 다 다른 걸 내는 거는 6가지. 아무튼 이거 둘다 비기는 거잖아. 그럼 3에서 6 더하면 9가지. 그러니까 답은 뭐냐? 27에서 9를 빼면 되는 거야. 27 빼기 9. 18가지다. 답 4번이다, 4번. 이건 좀 문제 어렵다. 55번. 그러니까 승부가 결정된다?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에서 비기는 걸 뺀다. 그러면 셋이 다 전부 똑같은 거 내는 거는 3가지. 전부 다 다른 거 내는 건 6가지다. 이게 좀 어려웠지? 전부 다 다른 거 내는 거. A, B, C 내는 거. A는 3가지 낼수 있고, B는 A가 낸거 내면 안 되니까 하나 빼가지고 두 가지. C는 A가 낸거 빼고 B가 낸거 빼니까 한 가지만 남지.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6가지다. 좀 어려운 문제였다, 55번은. 심하게 하자.